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증거 불충분으로 강간 혐의를 벗었습니다. 이로써 호날두는 형사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영국 유력 매체 스카이 스포츠는 한국 시각으로 2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호날두가 형사 처벌을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호날두는 지난 2009년 6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바에서 캐서린 마요르가라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호날두는 강간은 내 신념을 배반하는 끔찍한 범죄다. 차분히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던 클락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현지 시각으로 22일 호날두의 2009년 성폭행 사건에 대한 기소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강간 혐의를 벗은 호날두는 2019-20 시즌 유벤투스에서 두 번째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싱가포르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 토트넘 허스퍼와의 경기에선 후반전 득점으로 새 시즌 예열을 시작했습니다. 유벤투스는 24일 인터밀란과 프리시즌 두 번째 경기를 치르고 26일 한국으로 입국해 팀 K리그와 친선전을 펼칠 예정입니다.